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화면 송출하겠습니다. 네, 송출했습니다. 저희 집이 주택이 가족주택이라서 1층하고 2층하고 같이 보여드릴 건데, 먼저 1층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주시겠다. 주차장 먼저 보여드리고, 1층 보여드리고 2층 보여드릴게요. 네, 건물주님. 우리 건물주님 혹시 사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봐요? 네. 사는데 불편한 점이야.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현관이고요. 그 다음이 여기 바로 옆에 주방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이고, 그리고 여기가 애들 놀이방. 그리고 여기 안에는 세탁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로 생활하는 침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애들 옷방이고요.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겸 욕실. 일단은 이렇게가 1층이고요. 1층에서 이제 주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주차장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주차장에 있는 센서 등이랑 저희 CCTV 카메라 센서 음이 사람이나 뭔가 감지가 되면 계속 울리고 불이 들어오고 센서 등이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주방 커튼이 없었는데 커튼을 단 이유도 자꾸 이쪽 창문을 통해서 주차장이 보이니까 바깥에 주차장 센서 등이 자꾸 켜지는 거예요, 밤마다. 막 아무것도 없는데 센서음, CCTV 센서음이 울리면서 녹화가 되고, 자꾸 이런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럴 일단 수 있어요. 가려놓긴 했고요. 잘하셨네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박보살 집 영상 촬영하면서 느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충분히 싹 가능. 오케이. 싹가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증상이, 여기 침실에서 이제 자고 있으면 여기 창문 쪽에서 시선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원래 저희가 생활을 할때 이게 구조가 바뀐 건데, 원래 벙커 침대, 이 계단 높이에 맞는 벙커 침대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구조를 바꾸면서 아예 벙커 침대를 없애버리고 바닥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더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갑자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게 여기를 바꾸고 나서 나타난 건데, 창문 쪽에서 시선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귀접도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이거 지금 이제 가드로 여기를 막아놨는데, 이거를 막기 전에는 저희 둘째 아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다 깨면 항상 제 옆으로 오거든요. 근데 항상 자다 깨면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다가 깨가지고 울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집이 약간 느낌이 이상하고 갑자기 막 보일러 25도 막 30도 이렇게 때우는데도 바닥은 뜨끈뜨끈한데 여기 방만 너무 추운 거예요. 소름 돋고. 그래가지고 집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고 이제 동생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저기 주방에 있는 커튼도 달고 여기 가드도 설치하고 잘때 저기 암막 커튼 내려서 이제 생활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그이 집을 팔려고 내놨거든요. 집을 보러 여자 두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집 여기 냉장고 쪽이랑 천장 쪽에서 안 나던 소리가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는데 계속 소리가 나기도 하고, 침실에서 이렇게 딱 여기 불을 끄고 커튼을 여기를 닫으면 하얀 색깔 솜사탕? 약간 동그란데 잔상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 옷장 있는 데서도 하얀 색깔 무슨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런 것들도 많았고요. 보셨어요? 그리고 네, 제가 그것들을 봤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생긴 그것들을 이게 솜사탕 그 저한테 솜사탕 아니면 네, 솜사탕 솜사탕처럼 생겼어요. 하얀 색깔 솜사탕이고, 천천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지나갈 때 귀에 연기처럼 이렇게 잔상 남는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무시하고 있었는데,
저희 큰애가 여기에서 자고 있을 때 자다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막 뒹굴면서 새벽 내내 깨서 울기도 하고, 여기서 자다가 눈을 딱 뜨더니 여기 천장을 가리키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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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딱 네 번을 외치고 막 그렇게 얘기를 아이가 하기도 했고요. 왜 이렇게 심각한지. 여기 집 혹시 그 네.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나도 그거 궁금했어. 아, 이 집을 새로 짓고 나서 저희가 샀어요. 아, 짓자마자? 네, 짓자마자. 원래 거기는 아무것도 없던 터네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새로 지어진 집을 저희가 이제 사가지고 1층은 제가 살고 2층은 동생네가 살고 3층은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집이 원래는 원룸이었어요. 여기 양쪽이 원룸인데 여기가 개방이 벽지를 뜯으니까 문 자국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여기를 쳐서 지금 1.5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옷을 좀 네. 비워야 되지 않나요? 옷이 원래 되게 많으세요? 아,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이만큼 옷이 좀 많나요? 네, 뭐 좀 일단 오케이. 일단은 뭐 애기들 네. 애기들 위주.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여기 하고 나서 아이가 이번에 제가 여기서 아이가 큰 아이가 그랬어가지고 저쪽 안쪽으로 이제 옮겨서 재웠거든요. 근데 여기 안쪽에서 이제 재웠는데 제가 발견한 건 아니에요. 저희 여동생이 여기 거실에서 앉아서 숙제한다고 있었고 저는 이제 애들 재워놓고 잠깐 동생네 집에 올라갔는데 한 10분도 안 돼서 이제 여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니 언니 얼른 좀 내려와봐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웃음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아이가 큰아이가 여기서 눈 뜨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왜 웃었어? 하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몇 살이죠? 지금 이제 7살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남동생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안 되겠다 올라가서 자야겠다 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큰애가 한 번도 혼자 자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데리고 올라가려니까 눈이 풀린 상태로 아이가 엄마 혼자 올라가 나 여기서 잘래 나 여기 있고 싶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걸 보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데리고 올라가라 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 일 있고 나서부터는 무서워서 여기서 아이랑 같이 잘 수가 없어가지고 2층으로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같은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들이 첫째 뿐만 아니라 지금 둘째랑 저희 남동생네에도 애기가 딸이 있어가지고 그 애기도 지금 같이 그런 증상들을 겪고 있어서 2층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네, 보여주세요. 혹시 신발 가져온 거 있나요? 신발은 가져온 거 없어요. 아, 하나도? 하나도? 네. 예전에 받았던 뭐 드림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버리고 있는 상태고 전부 다 옷이나 이런 거 다 새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거실에 지금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아,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2층 거실이고요. 여기가 현관, 그리고 화장실. 이쪽이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주방,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가 드레스룸이고요. 다 그리고, 옷은 새 거. 오케이. 여기. 네. 네, 여기 네. 밑에 층은 뭐예요? 아, 여기가 아마 주차장일 거예요. 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침실인데 흉가네요. 진짜. 네? 흉가네. 거의 흉가네. 아니, 여기 원래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여기 네. 전체적으로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생활하던 곳인데 이번에 지금 침실 여기 벽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드러낸 상태고요. 네네. 이제 침실에서 제가 잘 때는 여기 아이가 벽 쪽에서 자고 제가 옆쪽에서 자고 그 동생네 딸아이가 여기서 이제 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여기서 잘 때도 너무 몸을 심하게 바들바들 떨고 그래서 왜 그래? 추워하니까 아니 무서워. 그때 그 이렇게 뭐 여기 하고 그날 웃었던 날 다음 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거미를 봤대요.
네, 무지개 색깔인데 범위를 봤는데 팔이 발톱 달린 팔이 두 개고 그리고 잔털 있는 다리가 여섯 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엉덩이가 작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근데 그 거미가 나타나서 자기랑 친구를 하자 했다고 근데 자기는 싫은데 자꾸 친구하자 하고 무서워. 여기 창문 밖으로 계속 자기를 켜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너무 여기서 지내는데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 집이 천주교라서 이제 저희 부모님 3층 집에다가 이제 첫째 아이를 올려놓고 둘째 아이랑만 여기서 이제 생활을 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둘째 아이도 여기 있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가 동생네 딸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막 아이가 떼를 부려요. 그러면은 저희 동생네가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달래주러 가면 저희 둘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 가! 하는 거예요 소리를. 근데 그거를 저희 남동생한테 한 건지 아니면 그 애기한테 한 건지를 그것도 모르겠고 어느 날은 또 여기서 자다가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기지개를 펴는 척 하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귀신 박수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그냥 잠결에 그런가 보다 한데 여기 있는데도 유독 한기가 되게 많이 흐르고 이쪽에서 자면 팔이 많이 저리고 이쪽에서 자면 뭐가 자꾸 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냉기가 계속 움직이거나 뭔가 이렇게 치맛다락 같은 느낌이 자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첫째가 위층 3층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도 집안에서 나지 않던 소리가 계속 났대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리고 위에 3층에서 지낼 때 첫째 아이가 자면서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무슨 꿈을 꿨냐라고 하니까 뭐 이빨이 엄청 뾰족뾰족한 돼지가 나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잡아먹고 자기를 잡아먹으러 쫓아와서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제는 아이가 화장실에 3층에 있는 저희 부모님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 앞에서 저희 둘째가 키가 1m인데 1m 정도 되는 하얀 색깔 어떤 형태를 봤대요. 근데 그 형태를 보고 아이가 너무 질겁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머니한테 댕겨가지고 저기 뭐가 있다 무섭다 하면서 막 아이가 그런 상태여가지고 지금 2층으로 데리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심각하긴 하다. 아니 근데 보통은 1층에 곰팡이가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2층에 곰팡이 생겼잖아요. 그럼 말이 되는 게 네. 제보자님 말대로 보일러 켰을 때 위에는 습하다 아니 네. 뭐 되게 한기가 돈다 그럼 천장 네. 쪽은 한기가 돈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네. 네. 뭐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네 여기 흉가예요. 네. 여기 이 방 흉가예요. 이 방 흉가야. 혹시 여기 혹시 공원이나 놀이터였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주변이 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네. 위에가 산이에요. 아 그러면 그럴 확률이. 야 여기 기독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요 몇 달 한두 달 정도 됐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솔직히 저희도 천주교라 이 당직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이제 천주교의 힘을 조금 빌려보려고 다른 이제 약간 가까우신 천주교 쪽에 조금 그래도 인연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이들 정신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가지고. 아니 그럼 교회 힘 믿는 사람들도 다 정신병자들이야? 어디 말을 그따고 그래 이 X들이 씨.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 그 이론이면 그 이론이에요. 논리는 논리대로야. 애기들이 귀신 보는 거하고 우리가 힘 믿는 거하고 뭐가 틀려. 그러면 안 되죠. 정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심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지.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게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기운데 너무 신경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인 건지 저희가 혼란이 너무 많이 와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현실적인 거고 약간 그런 혼란이 자꾸 와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저희는 잘 봤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생각 정리 좀 할게요. 애기가 지금 7살, 둘째는 몇 살이에요? 6살이요. 그럼 여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진토가 네. 옷장에서 봤대요. 봤어요. 네. 옷이라고 옷이 형 옷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그 옷실 네.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제보자님이 또 옷은 전부 다 새 거고 신발도 전부 다 새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제보자님 타고 들어왔거나 물건 타고 들어갔거나 둘 중 한 가지인데 일단 저는 제보자님이 되게 의심스럽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사람 아니면 물건이 저도 물건이라고 초점을 맞는데 혹시 몰라서 계속 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네. 원래 있던 여기 터에 있던 애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사람이 건물을 지어버린 거죠. 그게 네. 공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놀이터였냐고도 물어본 게 그리고 아까 1층에서도 창문에서 시선 느껴진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 쪽 제가 그 몇 번 당직형 얘기했잖아요. 산 부근이나 주변에 좀 그 기문이 열려 있으면 밖에서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또 시선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아까 솜사탕이라 그랬잖아요. 솜사탕의 모습은 아까 또 연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게 기운이에요. 네. 기운. 기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기운일 확률이 높은데 또 1층에서 아까 옷 있는 곳에 1층 그 침대 옆에 있는 말고 그 또 네. 옷이 모여져 있던 공간이 있었잖아요. 아, 네. 애들 옷 있는 네 거기에 딱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보자님 외적으로도 이게 히스토리 라인이 계속 뻗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은. 어떤 히스토리? 왜냐면 아이들이 네, 봤던 거가 거의 네, 내용의 주. 60%의 주예요 이상의. 맞아요. 네. 그리고 애기들이 뭐 아까 전에 박수 머리 위로 쳤다고 했는데 그건 귀신 부르는 박수기 때문에 귀신 박수라고는 하는데 보통 애들이 네. 애기들이 박수 칠 때 그냥 머리 얼굴 앞에서 치지 이게 머리 위에서 이렇게 치는 맞아. 거는 네. 이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귀신이 치는 박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는 의심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거는 모르겠어요. 나머지 거는 일단 저는 여기는 가정학원이 좀 시급하긴 해요 사실은. 네.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가 있을지. 일단 꼬마애들은 봤어요. 둘 봤어요 솔직히. 본 건 둘이고 저도 여기가 약간 그 약간 진짜 공터 느낌이거든요 지금도. 네. 공터 느낌에 여기 그러니까 사람이 살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공터 느낌이 아직도 나고 근데 어찌됐든 꼬마애들은 있어요 솔직히. 사연만 들으면 다 아이들 시점이어서 네. 근데 제가 본 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진짜. 혹시 앞에 있는 장비도 오른쪽 간다. 한 번 더 하지 마. 아이씨, 진짜. 야!